보면은 제 못난 모습도 귀엽다고 해주었고 힘들 때 옆에서 늘 위로가 돼주었으며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기쁨을 두 배로 만들어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는 제 어떤 모습도 예쁘다고 해주었고 투정을 부려도 짜증 한번 내지 않았으며 제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자신의 일처럼 앞장서는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렇게 저희는 소중한 인연이 되어 오늘 부부가 되려 합니다. 가끔은 꽃 한 송이를 사줄 수 있는 로맨틱한 남편이 되겠습니다. 날 위해 매번 힘든 일을 대신해주는 남편에게 당신이 최고라며 늘 칭찬하겠습니다. 책임감을 갖고 가정에 소홀하지 않으며 내 사랑을 지키고 결혼 생활에 낭만을 담겠습니다. 먹을 것에 진심인 남편을 위해 맛은 장담 못하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.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신부가 원하는 단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. 40살, 50살이 되어도 지금의 미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기에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로서의 삶을 만들겠습니다. 2022년 5월 14일 신랑 신동현, 신부 정가을.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행복하길 바라며 오늘 이 자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의 각오와 사랑 맹세의 자리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. 엄마 아빠는 그런 너희들을 늘 응원하겠다. Kings and vagabonds, believe the